샤워셔. 올 겨울에 필수템으로 가지고 계셔야만 하는 그런 그립.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너무 재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새로운 공간이죠? 여기는 바로 제가 새로 이사 오게 된 새 집입니다 여러분. 이 새 집으로 이사 와서 처음으로 해보는 겟레디미 영상인 것 같아요. 랜선 룸투어 영상은 12월 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이 시간에 7시 33분에 왜 메이크업을 하냐면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에 제가 커버 댄스를 또 해요. 누구? 천하의 플라워셔워 커버 댄스 촬영을 합니다. 이번에 현아 플라워셔워 뮤직비디오 다들 보셨나요? 소녀소녀스럽고 되게 상큼 팡팡 터지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 진짜 하고 싶어졌어요. 뮤직비디오 보면서 아 이거는 댄스 커버도 해야 되고 메이크업 커버도 해야겠다.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플라워셔워 그 메이크업 룩을 전반적으로 제가 커버를 해볼 건데, 그래서 약간 헤이즐 스타일로 좀 변형을 해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변에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번 오늘 첫 개시를 해봅니다. 내 피부톤보다 조금 밝을 것 같긴 한데 현아 피부가 워낙 하얘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겠다. 되게 첫 느낌부터 엄청 촉촉하다. 되게 에센스 바른 것처럼 광나는 피부 표현이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하루도 못 쉬고 지금 뭔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일은 일대로 너무 바쁘고 이사를 한 지 한 2주 됐나? 아직까지도 뭔가 제대로 정리가 다 안 돼서 물건들도 배송시킨 게 아직 안 도착한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정신이 없는데 이게 빨리 다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제가 좀 한시를 놀 것 같아요. 뭔가 요즘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더 이렇게 많이 받고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 일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뭔가 딱 완벽하게 다 마무리되고 세팅된 게 지금 없다 보니 제가 요즘 되게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오늘 그래서 나는 커버 댄스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겠어. 나 굉장히 하얘졌는데 목까지 해줘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하얗죠. 목까지 갑니다. 이거 조금 어두운 컬러로 다시 사야겠어요. 너무 좋은데 나한테 너무 밝. 아직도 톤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어차피 이따 쉐이딩하면 좀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서 이렇게 피부 표현 완료. 현아 플라워셔워 메이크업 보니까 강렬해. 강한데 약간 스모키인데 세미 스모키에 컬러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막 핑크 컬러, 그리고 여기 막 눈 밑에 보석도 엄청 많이 달고 그렇게 해줄 거예요. 뭔가 좀 강렬한 듯 하지만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큼함까지 하다 보면 되겠지, 그 메이크업. 제 눈썹 쉐입에 살려서 해줄 거예요. 아직 뭔가 가구가 다 안 들어서 갖고 여기가 지금 2층이거든요. 복층인데 목소리가 되게 울리는 것 같아. 그쵸? 목소리 울리나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해주세요. 제가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즐! 뮤트 헤이즐! 요즘 맨날 이걸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갖고 이 네 가지 컬러 조합해서 하면은 피부 톤이랑 되게 딱 맞는 그런 톤이 나오더라고. 저는 좀 가장 어둡게 하고 싶은 데는 얘랑 얘를 이렇게 섞어갖고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외곽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컬러 다 섞어서 해주고 있고. 일단 콧대부터 만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 커버 댄스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UA라는 댄스팀 친구들이랑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까지 하면 벌써 네 번째 작업이에요. 옛날부터 춤추면서 스트레스 푼 거 워낙 좋아했어갖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도 만들고 예쁜 영상도 남기고 그리고 예쁜 옷도 입어보고 메이크업도 해보고 그리고 춤도 춰보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댄스 커버 영상을 할 건데 어쨌든 저는 뷰티 앤 패션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메이크업이랑 의상이랑 관련된 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커버 댄스 할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의상 정보랑 메이크업 정보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현미 커버 댄스 했을 때도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또 못 보여드렸어요. 너무 여력이 없어갖고 하다 보니 콧대가 너무 많이 진해졌는데? 아, 빛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구나. 어차피 괜찮아요. 지금 거의 무대 화장 정도로 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코
콧대랑 쉐이딩이 생각보다 조금 센데 쉽게끔 해줘야 됩니다. 입술 아래쪽도 아까 말했듯이 네 가지 컬러 다 섞어서 이렇게 해서 쉐이딩하는 거 진짜 좋아요. 확실히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지는구만. 쉐이딩까지 완료했고 이제 오늘의 핵심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 할 건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짠짠. 이번에 현아 메이크업 엄청 색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요. 보이시죠? 보석. 요것도 달아줄 겁니다. 아이 메이크업 들어갑니다. 색빨간 드레스를 입고 촬영을 할 거라서 붉은 계통의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핑크펄 팍 들어가지고 골드펄 팍 들어가지고 보석 딱 달려주고 그런 메이크업. 베이스 컬러 요거. 요걸로 발라줄게요. 과감하게 해줄 거예요. 눈두덩 가득히 눈 앙부를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현아 플라워 샤워 커버 메이크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홀리데이 메이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아. 갑자기 번뜩 그런 생각이 드네. 펄을 많이 사용을 해줄 거고 반짝이랑 약간 그리고 좀 강렬한 컬러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일 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홀리데이 메이크업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넓게 해줬죠? 여기 약간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느낌이지만 달라집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베이스 컬러 깔았고요. 두 번째 컬러는 요 쉬머한 딥핑크 컬러 요걸로 발라줄게요. 쌍꺼풀 안쪽이랑 삼각존까지만 채워줍시다. 쌍꺼풀 안쪽이랑 색깔 너무 예쁘다. 좋아. 너무 예뻐. 컬러. 요 딥한 버건디 컬러로 눈 끝이랑 눈 앞머리 그리고 삼각존까지 음영 줄게요. 세미 스모키 느낌으로 갈게요, 여러분. 눈 끝이랑 언더, 앞머리. 일단 이렇게 붉은 계열로 밑바탕을 깔아줬고 제일 어두운 브라운 컬러 얘로 이제 마무리로 음영을 싹 줄 거예요. 캐치아이로 그릴 거니까 약간 음영 줄 때부터 캐치아이 느낌으로 위로 향하게. 오랜만에 굉장히 이런 신박한 메이크업을 해보는 것 같은데 약간 세미스모키 느낌 나야 되니까 삼각존 말고 여기 언더 전체적으로 살짝만 한번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앞머리도 어때요? 그 다음에 현아 메이크업을 보면은 눈두덩 가운데에 약간의 골드 느낌이 있거든요? 골드랑 핑크 느낌 두 개가 같이 있어. 그쵸? 그래서 일단 이 팔레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요 골드 컬러 있죠? 약간 쉬머한 요 골드 컬러를 눈두덩 중앙에다가 발라서 살짝만 밝혀줄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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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살짝 요런 느낌이면 돼. 베이스 섀도우 작업 마무리 했고, 이제 펄. 펄 작업에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 제가 지금 글리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진짜 올 홀리데이 시즌, 올 겨울에 필수템으로 가지고 계셔야만 하는 그런 글리터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짜자잔! 톤보릭 익스트림 글리터 아이섀도우 스틱스입니다. 엄청 영롱하죠? 하나하나 발색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101호 핑크칩 버건디. 짜잔! 케이스 진짜 예쁘고 이 자글자글한 펄감 어쩔 것이야. 발라볼까요? 핑크칩 버건디 컬러 101호 너무 예쁘죠? 그다음에 두 번째 301호 오렌지 잼 골드. 이거는 오렌지 톤의 컬러예요. 짜잔! 이거 자개 같은 이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얘도 발라보자.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만 터치했는데 이렇게 반짝인다고? 오 진짜 예뻐.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예쁘죠? 이거 두 개 같이 발라줘야겠다. 너무 예쁜데? 그다음 세 번째 짜잔! 302호 코퍼 앤 크림 컬러. 요거는 약간 버건디 느낌이 나거든요? 그쵸? 약간 딥한 버건디 펄. 얘도 발라보자. 너무 예뻐! 와... 약간 바세린 광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쁘다. 이게 한두 번 터치한 것만으로도 이런 글리터감이 올라오거든요? 엄청 물먹은 느낌, 바세린 광. 저는 그래서 얘를 눈두덩 중앙에 발라주고 얘를 언더에다가 길게 발라주겠어요. 눈두덩 중앙, 얘 언더 갑니다. 일단 요 핑크칩 버건디. 왓! 보이세요 여러분? 대박. 이게 빛 받으니까 엄청 예쁘네. 오늘 현아 메이크업에 딱인데요?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원래 홀리데이 시즌은 진짜 펄 제품 하나씩 꼭 소장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이번 홀리데이 시즌은 요 스톤브릭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강추예요. 장난 아니네 펄감. 미쳤네. 이거 이따가 춤출 때 빛 받으면 장난 아니게 예쁘겠다. 보실래요, 여러분? 짜자잔.
그 다음에 언더는 요거 약간 오렌지빛 나는 오렌지잼 골드 요 컬러를 납작 브러쉬에다가 묻혀갖고 언더에다가 길게 빼줄 거예요. 현아 언더 메이크업 보면은 엄청 길게 펄이 올라가 있고 그 안에 또 총총총총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서 눈물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연출을 해줄 거예요. 일단 얘로 언더를 길게 뽑아줍니다. 이것도 춤 들어와야 돼. 약간 지금 먼저 얘 컬러 가루날림 살짝 있는데 무시해주세요 여러분. 수정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그리고 약간 눈물처럼 떨어지는 효과를 얘로 베이스로 살짝만 먼저 해줄게요. 너무 예뻐 여러분. 이거 진짜 물건이네. 짜잔. 진짜 너무 예쁘다. 이제 여기다가 보석들 몇 개 위에다 얹어가지고 붙여줄 건데 일단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느낌이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반짝반짝. 신기하죠? 안 떨어져. 이게 자석이에요, 여러분. 휴대하기도 편할 것 같아.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딱 갖고 다니면 되잖아. 아! 이거 스톤브릭 팔레트. 레고처럼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딱 자석이니까 이렇게 붙어. 이거 기발한데? 이거 아이디어 되게 신박한데요? 자석 팔레트에다 이렇게 붙여갖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큰 알갱이들을 붙여줄 수 있는 글리터. 요거. 약간 눈물 흐르는 요 느낌 있죠? 요거를 조금 더 강조해줄 거예요. 큰 알갱이들을 붙여서. 여러분,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인데. 나 왜 마냥 좋지만은 않지? 내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겠지? 완성. 아이라이너는 캐치라인으로 화끈하게 그려줄 거예요. 저는 센 세모키 메이크업이어도 브라운을, 웬만한 브라운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쫙쫙 뽑아서 뒤트임도 이 펜슬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음영 준다는 느낌으로 점점점점 해준 다음에 앞에 라인에 약간 속눈썹이 콕콕콕 박혀있는 것처럼 점점점 찍어줄게요. 저 요즘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되게 언더가 예뻐 보이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 찍어주고, 여기도 찍어주고, 여기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앞트임까지. 엄청 날카롭다. 그쵸? 오래 쓰고 있죠? 삐걱삐걱이는. 이거 어디 거였지? 네이처리퍼블릭 거. 잘 올라가. 되게 잘 올라간단 말이지. 그 다음 마스카라.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롱래쉬 컬링. 요거. 짜잔. 아이메이크업 완성. 어때 여러분? 아이메이크업 미쳤죠? 블링블링 장난 아니야. 블러셔는 두 개 발라줄 거예요. 퓨어 케이크. 요거.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다 덧발라줄 거는 요거 네이밍. 01번. 요거. 좀 과감하게 해줄 거예요. 좀 많이 묻혀갖고. 아, 이 삐에로이 눈물 모양 하기 전에 블러셔부터 먼저 해줬어야 됐네. 일단 무시하고 여기다가 블러셔 하고 나서 조금 이 글리터가 떨어졌다 싶으면 그 위에 똑같이 다시 올려줄게요. 숙취 메이크업처럼 요 가운데 볼을 발그스름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번 현아 메이크업. 지금 실제로 보면 엄청 빨갛거든요? 이 화면에는 지금 잘 안 담기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빨갛빨갛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글리터 많이 안 떨어진다. 그대로 유지가 되네. 눈 바로 밑 볼 있죠? 광대 부분까지 해갖고 이어주는 거지, 이렇게. 예쁜데? 거기다가 조금 더 핑키쉬한 요 네이밍. 요걸 발라줄 건데요. 요거 크림 블러쉬예요. 크림 블러쉬여갖고 손으로 좀 이렇게 문질문질 한 다음에 메이크업 벗겨지지 않게끔 살짝만 위에다가 톡톡 얹어서 얹어줄게요. 요런 컬러감을 원했어. 너무 귀여운데? 나 이 컬러 지금 처음 써보는데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 헤이즐이요. 우리 헤이즐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술 취한 연기 잘하는데? 약간 진짜 술 취한 거 같지 않았고? 나 술 취하면 그렇게 되나? 소름. 아무튼 이렇게 숙취 메이크업처럼 볼을 이렇게 물들어줬는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글리터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봐봐, 봐봐. 그쵸? 왜 말이 꼬이니? 나 진짜 술 안 먹었는데? 저 술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기 이렇게 글리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유지력까지 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즘 원래는 제가 평상시에는 하이라이터를 잘 안 하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막 즐겨 하고 다니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중지성이어서 하이라이터를 안 해도 뭔가 메이크업 다 하고 30분만 있으면 얼굴에서 광이 나와요.
그래서 하이라이터를 굳이 안 하고 다녔는데 팬미팅 갈 준비 같이 해요. 그 메이크업에서 요거 투페이스트 거 썼었거든요. 짜잔! 오로라 빔이에요. 이거를 그때 한번 사용해주고 나서부터 진짜 데일리로 맨날 쓰고 있어. 이제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중지성이긴 해도 좀 건조함이 확실히 있거든요. 여름보다는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으로 좀 여기 광대 쪽이랑 콧대 쪽을 밝혀주는 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피부가 엄청 촉촉해 보이고 윤기나 보이고 저 얘한테 요즘 빠졌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무대 메이크업이니까 나 춤출 거니까 콧대부터 강렬하게 뿌악. 오 진짜 예뻐. 와 여기 보이시죠? 없던 콧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밝혀주고 어, 너무 예뻐. 어떡해. 그냥 여기 눈썹까지. 무대 메이크업이긴 하지만 홀리데이 시즌에 하기 진짜 딱이네. 오마이갓. 와 오늘 메이크업 미쳤네. 이 지금 글리터랑 이 빔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갖고 하이라이터까지 했고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 립. 립은 제가 오늘 강렬한 레드 드레스 입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새빨간 레드 립으로 발라줄 거예요. 풀립으로. 오늘 메이크업 너무 재밌다. 제가 오늘 발라줄 립은 요거 디올 999호. 약간 오렌지 톤이 도는 레드거든요. 으악! 진짜 예뻐. 엄청 벨베틱한 질감이에요. 짜잔!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어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다가 보석 하나씩만 띡띡 달아주면 돼. 제가 지금 예전에 사놨던 스티커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짜잔! 이거 페이펄 문고에서 언젠간 쓰겠지 하고 제가 사놨던 건데 이렇게 오늘 쓰게 될 줄이야. 여기서 가장 예쁜 알갱이, 반짝이 알갱이 두 개만 골라갖고 붙여봅시다. 반짝이 붙이기 전에 접착력이 있는 스티커긴 하지만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풀을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보이세요? 마음에 들어. 됐다. 이렇게 보석까지 붙여줬어요. 아! 하나 남았다. 뭐가 남았냐면은 현아의 트레이드 마크는 또 여기 눈밑 점 아니겠습니까? 여기 눈밑에 점이 하나가 딱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를 찍어주자. 나도 눈밑점을 만들어줘야지. 짜잔! 눈밑점까지 해서 현아 플라워 샤워 메이크업 완성! 어때요 여러분? 플라워 샤워 bring it, bring it back. 아마 여러분 플라워 샤워 커버 댄스는 저번 주에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먼저 올라갔을 거고 이제 그 커버 댄스 영상 보시고 오늘 그 커버 댄스의 요 메이크업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한 요 제품들 사용해서 홀리데이 시즌에 이렇게 또 메이크업 해보세요. 기분 전환되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도 완료했겠다. 그 빨간 색깔 레드 드레스 입고 머리까지 싹 완료하고 그리고 다시 카메라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촬영하러 도착했습니다. 아니 나 오늘 메이크업, 이거 메이크업 촬영도 하고 왔단 말이야. 예뻐 예뻐. 그래갖고 나 지금 힘이 벌써 다 빠졌어. 너무 힘들어. 벌써 우리 몇 번째 작업이지? 솔로 킬디스 러브. 러브 날라리 날라리 그 다음에 이거 플라워 샤워 네 번, 벌써 네 번째 작업이에요. 우리 UA 친구들 이제 거의 뭐 항상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저기 살짝 저기 광경을 보여드릴까요? 다 꽃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할 거예요. 뭔가 나 머리 풀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고개 돌리고 하는데 자꾸 앞으로 막 머리가 쏠리길래 그냥 묶어버렸어. 이번에 포니테일 했더라고요. 하나 한 거 있더라고. 그래서 핑크색이다. 그냥 나도 이렇게 하고 메이크업. 맞아 이번에. 맞아 맨발로 주더라. 난 안 돼. 짧아 보이거든. 오늘 맞아 수능이었잖아. 원래 수능 날 춥잖아요. 오늘 수능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나도 탈의를 해봐야겠다. 갈아입었다. 오늘 제 의상이에요. 친하다. 나만 잘하면 돼 이제.
나 마무리 인사만 같이 하자. 함께 해주고 있는 UAE 댄스팀입니다. 얼른 와! 소원이도 오면 안 돼? 소이. 아, 소희야. 소희. 감독님도 오면 안 돼요? 자, 자체 홍보 시간 들어갑니다. 시작! 자, 홍보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댄스팀 UAE고요. 저희 촬영 감독님 A24, A24, 예, 예, 예. 저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헤이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사 대본 읽은 줄. 오늘 촬영 끝났고요. 저 항상 UAE 댄스팀이랑 댄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곡은 어떤 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함께 합시다. 만나요.